최근 미국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의 임무 수행을 위한 로켓 발사를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두 차례 모두 실패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심지어 미국의 나사 관계자들까지 한국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이 얼마 전 쏘아올린 누리호의 로켓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며 한국이 이번 아르테미스 1호의 성공을 만들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국 20개국이 참여한 데다가 개발 비용과 참여한 연구원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에 미국 나사를 비롯한 아르테미스 참여국들은 이번에 미국의 두 번이나 실패한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한국 덕분에 기적처럼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에 엄청난 초대박을 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 임무 수행을 위한 로켓 발사가 또 실패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3일 아르테미스 1호의 미션 로켓인 우주발사 시스템 엔진 하단부에서 연료인 액체 수소가 누출된 것을 감지해 카운트다운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팀은 이날 오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로켓 연료 탱크에 약 100만 갤런, 즉 378만 리터의 초저온 액체 수소 연료를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압력이 높다는 경보가 울리면서 탱크에 연료를 채우는 일이 잠시 중단됐고 이후 연료 주입을 재개했지만 몇 분 뒤 로켓 바닥의 엔진 부위에서 연료가 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료 누출이 이어지자 발사를 책임지는 찰리 블랙웰 톰슨 디렉터는 오전 11시 17분 비행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2시간 28분 53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지구인 모두의 꿈을 안고 무려 50년 만에 천문학적인 동거와 시간을 들여 만든 아르테미스의 발사 실패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좌절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첫 번째 발사 실패에서도 이번과 같은 연료 누출 문제를 겪었는데요. 심지어 두 번째 발사에서는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과 단열재 균열 현상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0년 만에 재개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르테미스 1단계인 이번 미션은 나사가 제작한 추진체 중 가장 강력한 대형 로켓 SLS에 인간 대신 마네킹을 태운 캡슐 오리온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인데요. 오리온은 달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왕복 비행을 한 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 바다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미션의 주된 목적은 우주 비행사가 달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주선과 장비가 제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사는 실제 우주 비행사를 모사해 인체와 유사한 물질로 마네킹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아르테미스 임무의 전체 일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추이지만 발사가 두 차례나 미뤄지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행이 빠르게 성공해야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진짜 목적인 우주 자원을 지구로 실어날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도날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최신 우주개발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는 우주개발이 경제 흐름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우주를 먼저 선점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만 무려 12,000여 개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2011 UW158의 경우 매장된 100급만 1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행성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의 가치가 최대 5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이것은 단지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1만 2천여 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주가 단순히 광물만 캐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비밀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지구에서는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의 엄청난 경제 발전과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루이비통, 로에베, 셀렌느, 펜디, 겐조, 지방시, 티파니, 불가리, 태그호이어, 크리스찬 디오, 모에시장동, 돈페리뇽, 헤네시 등 전 세계 최고의 패션, 보석, 시계, 화장품 주류 브랜드를 모두 보유한 이 LVMH 그룹 회장.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와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전 세계를 제패한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마저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인물 일론 머스크. 포브스가 추정한 그의 현재 재산 규모는 347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재산이 무려 26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통째로 지분율 100%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엄청난 세계 최고 갑부들을 모두 한 번에 제치고 세계 1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그가 우주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의 자동차 브랜드 테슬라가 전기차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보다 매출액이 2배 가까이 높은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42조 원. 그런데 무려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25배 이상 더 큽니다. 최근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 자동차 판매 5위에서 3위로 퀀텀 점프를 했고 테슬라마저 압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무려 25배나 더 큽니다. 이 이유는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모두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들과는 다르다. 일론 머스크 CEO가 조만간 지구를 바꿀 만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우주 로켓 재활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완성시켰고 이 덕분에 무려 1800억 원이나 드는 이 로켓 발사 비용을 12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용이 10분의 1 밑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 덕분에 앞으로 100년이나 더 걸릴 우주 정복의 꿈을 30년 안에 가능하도록 무려 이 7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우주 대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 이미 수천 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전체를 뒤덮였습니다. 이 스타링크가 놀라운 점은 대도시는 물론 현재 인터넷이 아예 잡히지조차 않는 이 아프리카와 사막 한가운데 심지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나사가 모든 지구인들의 꿈을 아는 이 달 탐사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의 실패를 성공으로 기적처럼 바꿔줄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나사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언론들은 놀랍게도 한국의 누리호 로켓을 재조명하며 아르테미스 1호에 이번에 두 번이나 실패한 미국산 로켓 대신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사용한 한국산 로켓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당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며칠 동안이나 한국산 로켓에 대해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이번 아르테미스 1호가 두 번이나 로켓 문제로 실패하자 안정성이 가장 확실한 한국산을 쓰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리호 발사엔 국내 300대 기업이 함께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인 엔진을 만들었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두산중공업은 연료 및 추진체 탱크와 동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돼 독자적으로 구축했고 누리호 연소시험은 현대로템이 진행했습니다. 이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수많은 한국 중소기업들도 함께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사를 비롯한 세계 핵심 우주기관들이 한국산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되며 사용되는 엔진은 75톤급 로켓 엔진과 7톤급 로켓 엔진입니다.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고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를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사용합니다. 단 두 차례의 발사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시킨 한국. 더 놀라운 것은 누리호의 모든 주요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했다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 부품들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미국보다 더 높은 안정성으로 궤도 안착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나사가 누리호에 장착했던 한국산 로켓을 사용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우주 광물에 대한 한국의 지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주 광물 채취 기술 개발 등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한국산 로켓까지 더해진다면 최소 10% 가까운 지분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12,000여 개 중 한 개에서 무려 7,000조 원에 육박하는 우주 광물이 매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얻게 될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현존했던 그 어떤 산업도 이보다 더 큰 스케일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에서 휘토리를 채굴해 지구로 들여오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또한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지난 수십 년 동안 휘토리를 무기로 한국의 온갖 경제 보복 조치를 해온 중국의 콧대를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